장어낙지채비는 봉돌이 있고 그 밑에 미끼를 끼우는데 미끼를 저 무거운 봉돌을 어떻게 입지를 받느냐. 아니 이게 어떻게 입지를 받습니까? 미끼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면 예. 이쪽에서 이제 어신이 오게 되면 예. 봉돌은 가만히 있고 같이 딸려오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전 무거운 봉돌을 땡기는데 원줄이 150m, 뭐 170m 나가는데 그게 어떻게 어신이 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이 봉돌은 날아가는 용도로만, 던지는 용도로만 있는 거고 예. 실질적으로 물속에 안착이 되면 얘는 움직이지가 않아요. 아. 이 목줄과 기둥줄, 원줄만 이렇게 움직여서 예. 끝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어신 전달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끝에 이제 초리대가 이런 식으로. 아, 저렇게 초리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입질이 들어올 때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어의 특성이 그렇다 이거죠? 네. 장어는 먹이를 물고 앞으로는 안 들어오고 뒤로 빠지는 입질이에요. 아. 그래서, 목줄이 이렇게 길어도 상관이 없다. 목줄이 길면은 입질 패턴은 더 유리하죠. 아, 그래요? 이게 거의 막 30cm 넘는 것 같은데요? 네. 아. 왜 그러냐면, 입질이 더 유리하다 하는 이유가 이 봉돌의 이물감을 느끼기 때문에, 네. 이 장어가 겁이 많은 물고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움직임이 있어도 미끼 활동, 먹이 활동을 안 하거든요. 아하. 네, 이 봉돌하고 바늘하고 미끼하고 최대한 거리를 두고, 던졌을 때 입질이 빠른 입질 패턴이 아 그래서 이렇게 길게 주시는구나. 아